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티상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이 다트 케이스 하나를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다트 케이스도 이전 영상에서 제가 리뷰를 했었던 다트비트 어뢰형 배럴 있잖아요. 이 배럴을 저한테 보내주신 이 김나우님께서 이번에 또 다트비트에서 이벤트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상품을 타셔가지고 저한테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이거를 또 여쭤봤어요. 구독자분께 또 나눠드려도 되냐고. 당연히 네,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려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요것도 제가 오늘 한 분께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한번 열어보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헥스다트 케이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 헥사곤이라고 하는 거는 육각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박스는 일단 이렇고요. 요 안에는 박스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본 케이스인데 아 여기 이렇게 있네요. 여기 이제 육각형으로 이렇게 헥사곤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육각형 모양의 다트 케이스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열어보면 이렇게 해서 열게 되면은 이렇게 안에 다트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세 공간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제 샤프트나 팁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이 아랫부분을 보면은 우와 엄청 빡빡한데? 우와. 네, 이렇게 빠지면은 이렇게 또 여기에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샤프트나 아니면 팁 같은 거를 더 추가로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홈처럼 이렇게 파여 있는데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넣게 되면은 다트를 이렇게 가장 짧은 것까지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거를 좀 늘려서 요 끝쯤에다가 이렇게 딱 걸치게 되면은 그만큼 긴 다트를 수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팁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밑에 부분에는 굳이 이렇게 팁을 이렇게 낱개로 넣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요 봉지채로 이렇게 수납을 하면은 어떨까? 이렇게 수납을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껴놓는 거죠. 여분의 팁이 들어가 있는 거고 뭐 샤프트도 똑같이 여기다가 수납을 할 수 있게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열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사용할 거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나. 그리고 다트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세 개 딱 닫으면 요 케이스 하나로 끝이 나는 거죠. 간편하게 딱 들고 다닐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이제 카라비너가 딱 달려 있어서 바지나 가방에다가 이렇게 달고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요게 진짜 잘 안 빠지는데 우와 여기 안에 있는 것도 여분으로 이렇게 보충을 하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땐 요걸 왜 집어넣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스탬프 놀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찍어가지고 이렇게 놀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브랜드를 알리기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트 케이스의 성향에는 굳이 이거를 스탬프로 쓴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육각으로 되어 있는 다트 케이스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큐소울에서 나온 헥스 다트 케이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오픈을 해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요것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독자 한 분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방법은 저번 영상과 동일하게 아래에 댓글로 다티상 응원하는 댓글 간단하게 남겨주시고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하나 다시 달아드릴 거예요. 그거 들어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문지 하나 작성을 해주시면은 응모가 되시니까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어느 분이 다 가실지, 네, 행운의 주인공은 제가 당첨자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간단하게 이 다트케이스 리뷰를 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 나온 영상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티상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려요.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am.